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세 달 들어서 또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8월 1일 목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데일리 증권면의 톱 기사는 M7, 즉 매그니피션 7이 되겠죠. 실적 시즌 출렁이는 코스피. 지난주에 알파벳을 시작으로 해서 M7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실적 발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윤주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메타도 있었고 어제는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었고요. 실적이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향후 실적 전망이라든가 특히 이제 빅테크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AI 관련된 투자가 워낙에 어마무지하게 많다 보니 그에 따른 수익성이 도대체 언제 나올 거냐 뭐 이 얘기들, 이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주 초까지 중반까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뉴욕 시장 마감된 상황을 보면 일단 그런 어떤 논란 이슈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듯한 그래도 갈 수밖에 없다 이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어제 코스피 시장도 이런 어떤 불확실성, 이런 어떤 혼란, 이 상황이 그대로 지수에 좀 투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약세로 가서 약보합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결국은 어제 종가가 이제 제일 이제 좋았던 가장 높았던 상황에서 종가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제 저점과 고점 간의 이 코스피 포인트 수가 한 40포인트 차이까지 났으니까 정말 좀 어제는 좀 간만에 출렁거림이 좀 있었다. 롤러코스터 근처까지 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을 살렸던 주인공 삼성전자였죠. 2분기 실적 일단 큰 틀에서 뭐 영업이익 10조대 이 얘기들은 지난번에 지난달 7월 초에 나왔던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메모리 쪽에서 특히 이제 HBM 관련된 매출이 어떻게 나올 거냐 또 하나는 이제 HBM 관련돼서 삼성이 언제 도대체 이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할 거고 또 언제 이제 납품을 할 거냐 등등등 이런 이슈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결론이 또 나왔던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치를 맞춰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어제 장이 특히 코스피가 뚜렷하게 반등을 해서 어쨌든 최고가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AMD가 어제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뒷부분에서 해석이 애프터마켓에서 좀 좋았던 것처럼 뒷부분에서 해석이 좋았고 결국 AMD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나는 것도 결국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우리 반도체 업계에는 굉장히 좀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도 어제 장의 코스피가 좀 막판에 계속해서 올라갔었던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들이 이제 내일 애플하고 이제 아마존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이달 말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까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얘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 얘기를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시장에서 관심 크게 두 가지, 특히 삼성전자 관련된 크게 두 가지 중에서 사실은 가장 뭐 핵심 관심사는 HBM 관련된 거였죠. 왜냐하면 시장 일각에서는 아마 어제죠. 이 실적 발표 뒤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HBM 관련돼서 뭔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특히 뭐 콜 테스트 통과라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이 됐었는데 일단은 현재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4세대 HBM3는 엔비디아 품질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이제 확인을 삼성이 했고요.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제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5세대죠. HBM3E. 이게 이제 8단과 12단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일단 8단은 올해 3분기에 양산해서 공급을 한다. 이것도 삼성전자가 이미 밝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중요하게 무게가 실린다라는 게 12단짜리. 이게 이제 현재로서는 제일 이제 SK하이닉스와 경쟁도 좀 가장 치열하고 이 부분인데 올해 하반기에 공급한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공급한다라고 하는 이 멘트가 어제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에 시장이 굉장히 좀 환호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9월에 뭐 엔비디아 납품에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아니긴 했는데 하반기라는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당장 뭐 7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엔비디아의 12단짜리도 퀄 테스트를 통과하고 공급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까지 어느 정도 유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다라는 게 어제 시장에 상당히 좀 주목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뭐 굳이 이제 살을 좀 더 붙인다면 블룸버그가 어제였나 그제였나 그랬죠. 삼성전자 이 부분이 HBM 2에서 4개월 내 통과할 것이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빠르면 9월 늦어도 11월 안에는 이제 가시화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 거고요.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나온 게 6세대죠. HBM4. 요게 이제 곧 다음인데 요거는 내년 하반기 목표로 좀 개발 중이다. 요런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특히 6세대부터는 완전히 이 제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동일선상에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결국은 6세대와 관련된 얘기들이 앞으로는 이제 굉장히 이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HBM이 실질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얼마나 매출을 올려줄 것이냐라는 부분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까지 HBM에 대한 부분이 비교적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즉 DRAM과 그다음에 NAND 쪽에서 워낙에 수요가 좋고 단가도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메모리 쪽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것을 감안을 하면 여기에 이제 HBM까지 얹어지면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도 기대를 갖고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세 번째 얘기는 이제 증권주 얘기를 좀 오랜만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도로 박스 피해도 서학개미 덕에 웃는 증권사 이제 이런 제목인데 금융주들 특히 그동안에 금융주들은 이제 은행과 보험주들 중심으로 이 밸류업 기대감 또 실적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 어쩌면 증권주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증권주도 스물스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증권사들 주요 증권사들이 마무리가 좀 됐는데 종합을 해 보니까 상당히 실적도 좀 좋았고요. 특히 해외 이 수수료, 해외 투자 관련된 서학개미들이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들일수록 이 해외 투자 관련된 수수료 수입이 많이 늘어났다. 이제 그게 이제 종합적인 어떤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표를 보시면은 상반기에 단기 순이익을 가장 많이 올린 게 이제 현재까지 나온 이 NH, KB, 신한투자 하나, 키움까지 봤을 때 키움 증권이었습니다. 4,770억 원. 이렇게 올랐고 12%가 좀 전년 대비해서 좀 늘어났고요. NH 투자도 15% 늘어나 4,200억 대. KB가 많이 늘어났네요. 50%가 늘어나서 3,800 가까이 됐고 신한 투자는 오히려 좀 뒷걸음을 쳤습니다. 14%가 줄어서 2,000억 대 턱걸이를 했고 하나 투자증권이 증감률로는 339%나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익은 1,300억대로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개 증권사에서 제일 적은데 어쨌든 증감률은 굉장히 좀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키움증권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가장 많이 이제 수익을 냈던 거는 해외 수수료 수익 이 부분이 일단 가장 컸고 딜 어떤 그런 어떤 부분에서의 수수료 수입도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증권사들도 이 밸류업과 관련해서 얼마나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키움증권이 현재로서는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기관에서 키움증권의 주식을 계속해서 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어쨌든 키움증권이라는 일단 이 증권사들의 이 밸류업 관련된 주주환원 정책의 적극성 이 여부도 상당히 하반기에는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불안감이 좀 다시 점증 수준이 아니라 큰 폭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마스 수장이 암살이 됐는데 이게 이제 가자지구라든가 일테면 이쪽이 아니고 이란의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테헤란에서 이 암살이 됐기 때문에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게 발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 가자지구 전쟁이 지금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좀 조용해서요. 휴전 협상이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번에 암살이 된 이름이 이스마엘 하니엔데 하마스의 이제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동안에 이스라엘과 협상의 이제 가장 주역이었거든요.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였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니에가 굉장히 강경파입니다. 가족들도 상당히 많은 가족들이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서 이제 죽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강경파인데 이 사람하고는 협상이 이제 안 되겠다. 이 사람하고 협상을 하다가는 이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뭐 이게 이제 가자지구도 아니고 이렇게 테헤란에서 이 암살을 했을 정도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떤 상당히 좀 긴박하게 움직였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이란 대통령이 이번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란 대통령이 취임식, 마수드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이 이런 참석하고 난 그 다음 날 이제 암살이 됐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또 자기네 굉장히 국가적인 경축 행사에 왔다가 이렇게 살해를 됐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직접 보복을 하라. 이게 조금 전에 외신 보도 나온 거 보면 직접 하라고 이제 지시까지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결국 언젠가 또 뭔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이 있을 거고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또 반대로 또 반격을 할 거고 이렇게 되면 좀 잠잠하던 중동항쟁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관련돼서 이제 유가도 좀 오르고요. 이제 그동안에 조금 이제 하락세를 보였던 해운 관련된 이런 주식들도 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이 관련된 얘기는 앵커 리포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